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얼마 전 마트에 가봤더니 벌써 수박이 제철인 듯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긴 요즘 날씨가 수박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죠. 아무튼 왠지 제 생각엔 좀 이른 것 같은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아주 탐스러워 보이더군요. 그렇지만 아직은 값이 조금은 비싸서 저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더워져서 수박이 무르익고 많이 나올 때 저는 그때 아주 잘 익은 놈으로 사서 먹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웃기죠? 수박 하나 사 먹는데 다짐까지 하는군요. 여러분도 더운 여름엔 시원한 수박 한 덩이 드시면서 무더위를 이겨내시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께 읽어드릴 소설은 한국소설 2019년 10월호에 발표된 장덕영 작가의 추상화 현미의 그림 속엔입니다. 장덕영 작가는 2017년 한국소설에 단편 오리공둥이의 춤이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작가는 경남 하동 출생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와 수필로 수필 부문 신인상과 2017년엔 한국소설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단편소설집 오리궁둥이의 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장덕영 작가의 단편소설 추상화 현미의 그림 속엔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상화 현미의 그림 속엔 장덕영. 카톡 카톡 카카오톡 신호음이 울렸다. 오늘 못 만나겠어. 아니, 앞으로는 우리 만나지 말자. 카페에 자리한 지 10여 분이 채 안 돼서였다. 저렴 통보나 다름없는 직설적 문자에 갑작스럽게 화가 솟구쳤다. 이럴 수는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느닷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민기는 출입문 소리만 나면 목을 길게 뺐다. 시간이 흐를수록 퇴짜를 맞았구나 싶어 심층 바닥에서부터 분기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뭔가 오해? 아니야. 절대로 오해는 아니야. 그러면 당장 찾아와서 물어보던지 따졌을 테지. 그렇지. 어떤 놈이 새로 생긴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민기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참담했다. 문자를 확인한 후 한 시간이 더 지나서야 거친 호흡을 내쉬며 카페 문을 나섰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기는 방향도 없이 흩뿌리는 빗속을 걸어 가락동 간선도로 모퉁이를 돌아 송파동으로 가는 이면도로에 접어들었다. 그의 집 쪽이었으나 집에 들어갈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눈앞에 안개구름이 자욱했다. 그저 발길을 닿는 대로 걸었다. 거리에는 작은 주점들의 불빛이 띄엄띄엄 보였다. 민기는 어둠 속에서 불쑥 꽃대가 솟아나는 난 그림이 유리창에 그려진 술집으로 들어갔다. 채색 백열등 전구에서 쏟아낸 불빛이 서너평 홀 안을 은은한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안쪽으로 앉으세요. 뭘로 드릴까요? 혼자인가요? 옷이 젖어서. 괜찮아요. 방석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여인은 방긋 웃었다. 불그스레한 볼보다 더 빨간 미소가 흘렀다. 시간이 흘러도 손님이 들지 않았다. 민기가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오히려 좋았다. 박미라 라고 자기를 소개한 여인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남편의 외도벽과 의처증, 폭력 때문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혼을 하고 먹고 살아야겠기에 친구의 권유로 술집 난을 차렸다는 사연을 털어놓았다. 술집 여인과 마주 앉아 소주, 맥주 몇 병을 비웠다. 그녀는 간헐적으로 긴 한숨을 내쉬며 민기에게 소주 한 잔을 권하며 물었다. 소영이라는 여자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요. 아, 미안합니다. 어릴 적 생각이 나서. 민기는 소영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대학생활도 같이 했다. 민기는 7살, 소영은 6살. 동그라미 유치원에 1년을 같이 다닐 때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주 만났었다. 하원할 때는 손을 마주잡고 흔들며 까르르 까르르 웃을 때도 많았다. 우리 그네 타자. 소영이가 말하면 그래 좋다. 내가 밀어줄게. 민기와 소영이는 그렇도록 가깝게 지냈다. 중학교 때는 둘이 2학년과 3학년으로 교내 영어 웅변대회에 함께 나가서 민기가 1등, 소영이가 2등을 하여 서로가 흡족한 미소를 나누면서 축하를 해준 적도 있었다. 한잔 하시어요. 술잔을 권해놓고 그렇게 무덤덤해 있을 수가 있나요? 민기는 화들짝 놀라면서 그녀에게 맥주 한 잔을 권하곤 자세를 고쳐앉는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밀어내고 마주 앉은 박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혼의 아픔을 겪을 때는 고통스러운 세월이었겠어요? 고통이라기보다는 불행이라 여겼어요. 그런 사내라면 어차피 일찍 끝내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아픔을 견뎠어요.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나 할까요? 민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여인의 말을 새겨듣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8시가 넘었는데도 민기는 이불을 둘러쓴 채 꿈속을 헤맸다. 민기가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고 소영이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그해 겨울 어느 날 1박 2일의 설악산 여행을 함께 떠났다. 민기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들어서자 소영이 벌써 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속초행 출발 게이트 앞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티켓 판매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영은 분홍빛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털모자가 달린 자주색 외투를 입었고 손에는 외투 색깔과 조화를 이룬 얇은 자주색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오빠, 나 멋있어? 아주 예뻐. 세련되어 보이고. 민기는 엄지를 세우며 미소를 띄었다. 우등 고속버스를 타고 여주로 접어들자 한방눈이 내렸다. 차창 밖에는 시시각각으로 다른 겨울 풍경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 사이에 설악산에 도착했다. 민기는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오를 때 차가운 소영의 손바닥을 따스한 입김으로 호호 불어주었다. 소영이도 민기의 입김을 받은 손바닥으로 민기의 볼과 귀밑자락을 문질러 주었다. 그날 밤 민기와 소영이는 새벽녘이 가까워 오는지도 모르고 서로의 몸 구석구석까지 숨결을 불어넣으며 탐닉하고 연락하였다. 오빠, 우리 이래도 돼? 자정이 되어 샤워를 마친 소영이 침대에 오르며 한 말이었다. 민기는 어머니가 창문 커튼을 일시에 확 열어젖히는 바람에 눈을 찌르듯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고 참담하게 추락한 현실의 허상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나하고 어디 좀 가볼 데가 있어. 어서 일어나. 아침밥 차려놓았어. 민기는 만사가 귀찮았으나 어디 가볼 데가 있어 하는 어머니의 말이 궁금하여 이부자리를 걷어냈다. 엄마, 가볼 데가 어디예요? 툭 한마디 했더니 어머니는 종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쪽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들아, 민기야, 이제 알리지 않을 수 없구나. 지금껏 두어 달 숨겨왔으나 마음이 편치 않아 알린다. 나도 아버지처럼 대장암이라고 하더구나. 오늘이 병원에 오라는 날이다. 이 엄마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다. 내 아들 민기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남은 생이 1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떠하냐. 엄마 걱정일랑 말고 아직은 살아갈 만한 재산은 있으니 앞으로 힘내거라. 한번 실패했다고 기죽지 말고, 알았지? 아들아, 민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마치 죽음을 대비하는 듯한 어머니의 비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절대로 엄마를 아버지처럼 돌아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 눈물이 핑 돌았다.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병원에 같이 가봐요. 어서요. 민기는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콜택시를 불러 검진했던 병원보다 더 큰 강북 S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엄마, 평소에 어디가 아프던가요? 뱃속이 더부룩하고 아랫배에 통증이 자주 오고 가끔은 배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어. 그런데도 그걸 이제껏 아들에게도 말 안 했어요. 어쩌려고. 민기는 어머니를 더 이상 몰아붙일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나지도 못하면서 상가 한 채만 날렸다고 가슴을 치며 슬퍼했었다. 그래서 민기에게 말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를 일이었다. 민기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대장암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민기는 해걸음 무렵이면 매일 응봉근린공원으로 찾아올랐다. 운동을 곁들여 마음을 안정시키며 혼란한 정서를 정리하는 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민기가 알아본 바로는 대장암 3기의 생존율은 50%였다.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라면 이겨낼 거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민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는 철저한 병원 치료와 식이요법, 좋은 환경인 산속의 투병 생활까지 했는데도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민기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여자들의 주고받는 말소리에 비로소 깊은 상념에서 빠져나왔다. 민기는 자세를 고쳐앉고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10여 미터 떨어진 잔디광장 안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휠체어 곁에는 그녀의 어머니인 듯 싶은 여인이 서 있었다. 정말 하늘이 아름답구나. 황홀할 정도야. 예쁘게 그려봐. 그럴게요. 아름다운 구름 속에 엄마의 따뜻한 사랑도 보이네. 노을 한가운데 말이에요. 어머니와 딸의 주고받는 말이 정겹게 들려왔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와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램. 옆에부터 보살피는 헌신과 희생. 민기의 가슴 속에 짙은 감동이 일었다. 엄마, 걱정 마.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유명하다는 다른 나라의 명의를 찾아서라도 꼭 낫게 하고 말게. 엄마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신령님도 도와주시겠지. 어느 사이 한강물에는 불빛이 잠기기 시작했고 하늘을 뒤덮었던 저녁 노을은 산을 따라 희미하게 흔적만 남았다. 해가 저무는데도 휠체어의 여자는 이젤에 걸려있는 캔버스에 부지런히 화필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변함없이 그 옆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민기와 그의 어머니는 매봉산자락 응봉근린공원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수술 이후 3개월쯤 되어서였다. 노란 단풍잎이 무성한 은행나무 아래의 나무의자에 앉았다. 여러 운동기구가 있는 체력단련센터와 중고등학생들이 놀고 있는 농구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학생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뜻밖의 그날도 휠체어의 여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휠체어 옆에는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녀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무엇을 그리는지 궁금하여 가까이 가보았더니 가까운 매봉산과 그 위의 하늘을 그리고 있었다. 민기의 어머니는 그림보다도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과 그녀의 어머니를 주의 깊게 보는 듯 했다. 엄마, 매봉산 숲속의 사람들까지 그렸는데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냐고? 뭐, 내가 그렇게 말하니 여러 채색으로 찍찍 그은 것들이 숲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엄마도 좀 있으면 내 그림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휠체어의 여자는 잠시 화필을 멈추더니 민기 쪽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표정에는 장애인의 고통이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기는 그들의 뒤쪽 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그림 좋아해요? 그렇게도 열심히 보게. 휠체어의 여자는 민기의 어머니를 보면서도 환하게 웃어 보였다. 현미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오랜만에 대학 친구 영재를 만났다. 민기보다 먼저 고시를 포기하고 S기업의 기획실에 취업하여 사장의 비서 업무를 맡고 있는 친구였다. 술 한잔 생각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사이였다. 민기는 이른 봄 밤 8시, 그들이 적당한 술시, 술 마시는 시간이라고 지칭하여 정한 시간에 정확히 종로의 D카페로 갔다. 어이, 여기야. 저쪽 구석진 곳에서 영재가 손을 번쩍 치켜 올렸다. 어이, 기분 좋아 보이는데? 기분 좋고 말고 대박 터지는 일이 생겼지. 사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두둑한 봉투 하나를 주는 것 있잖아. 정식 상여금은 따로 줄 테니 걱정 말라면서. 그러니 실컷 마셔. 영재는 의자에 기댄 상반신을 고추 세웠다. 내 일은 아니지만 참 듣기 좋은 말이네. 좋아, 실컷 마셔주지. 민기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그러나 기분 좋은 순간은 잠깐이었다. 몇 잔의 술이 오가자 영재는 처음 분위기와는 달리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실은 돈 좀 생긴 김에 자네를 위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야.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민기는 영재가 유독 자기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 늘 고맙게 생각했다. 요즘 소영유아는 어쩌고 있어? 소영유아는 끝났다. 안 만나기로 했다. 정말 다행이군. 감정 정리를 했다니. 기실,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은 소영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런 거야. 소영이가 내 스타디 친구 진달수 그 자식과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거야. 하필이면 내 스타디 친구와 말이야. 의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더러운 새끼. 영재는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돋구었다. 욕할 것도 없어. 그들 좋으면 되었지 뭐. 사실 처음엔 가슴이 새까맣게 타는 괴로움으로 폭음까지 하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고시 합격생과 결혼할 거라고 나한테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이제 소원대로 되었구만. 민기는 영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소영이의 절연 사연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순수한 사랑보다는 계산 속에서 뱀 혓바닥같이 달라붙고 여우처럼 행동한 소영의 속물근성을 확연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래, 그 자식 가만히 놓아둘 거야? 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영이를 건드려? 그 자식, 쥐도 새도 모르게 병신을 만들어버려. 영재는 분을 터뜨리며 언성을 높였다. 영재야, 너 날 생각하여 주는 건 고맙지만 난 정말 괜찮아. 내 말 듣고 보니 속이 다 후련해진다.
소영이는 나하고는 맞는 사람이 아니야. 전혀. 이제는 증오도 미련도 없어. 야, 민기 너 부처라도 되는 줄 알아? 그런 말을 하게. 영재는 민기를 빤히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그들은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다시 한번 건배를 했다. 그런 후에도 맥주 두어 병을 더 비우고서야 두 사람은 카페를 빠져나왔다. 민기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림 그리는 여자 현미를 만났다. 그동안 무척이나 보고 싶었다. 어머니는요? 민기가 다가가자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왜 같이 안 오셨느냐? 병세는 좀 호전되었느냐? 아마 그런 물음일 거라 생각했다. 집에 계십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일도 나가시고요. 민기의 시선은 그림을 그리는 현미에게 가 있었다. 처음 몇 번 보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원경을 화폭에 담고 있었다. 스케치한 그림 위에 어우러진 채색을 바꾸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화필을 움직이고 있었다.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시던데도 일을 하신다고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현미의 어머니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며 민기를 바라보았다. 현미가 화필을 놓고 그녀의 어머니와 같이 나무 의자에 앉았다. 민기도 바로 옆에 앉았다. 그녀는 비틀어진 왼쪽 다리를 정상인 오른쪽 다리 위에 걸치며 편한 자세를 취했다. 민기는 자기도 그림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 특별활동으로는 미술반을 택했다고 말을 붙였다. 그러면서 옆에 가지런히 세워둔 화판 위의 스케치와 미완성의 그림 몇 장을 구경하였다. 솔직히 풍경화 말고는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떤 유형의 그림을 좋아하나요? 주로 그리는 그림은요? 민기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어본다. 전 여러 장르를 그리긴 하지만 추구하는 그림은 추상화예요. 나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이 세상의 추악하거나 아름다운 세상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싶어요. 특히 자연 속의 진실, 어머니의 사랑 같은 아름다운 심상을 말이에요. 허허허허. 그녀는 미소를 머금으며 웃었다. 민기는 그녀의 이야기에 끌려 들어갔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고시 준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어머니가 하던 부동산 중개소를 발전시켜 좀 키워볼까 한다고. 민기는 솔직하게 자기를 소개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신경마비가 와서 장애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슬프지 않아요. 그림을 그릴 땐 행복해요. 어머니도 나와의 동행을 즐거워해요. 때때론 나 혼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민기는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의 대장암 투병, 형제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의 가족 상황과 연락처까지 말해주었고, 현미도 아버지는 공기업 임원이며 그녀의 아래로는 여동생이 S대학 졸업반이라고 구체적인 가족 이야기까지 다 해주었다. 가끔씩 옆에 와서 구경해도 되나요? 민기는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을 결국 끄집어내었다. 얼마든지 환영해요. 내가 더 좋은걸요? 언제 한번 저희 화실에 놀러오시겠어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옥수동 동호대교 입구에요. 민기는 현미와 그녀의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현미는 눈을 껌뻑거리며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고 그녀의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니요. 환자 본인의 의지도 대단했겠지만 아드님도 애 많이 썼겠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90% 이상의 완치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담당 의사는 후에 대장암 극복 체험기를 쓸 준비나 하라면서 웃었다. 그날 민기는 어머니와 함께 남산 타워에 올랐다. 빌딩들이 나지막하게 깔린 시가지 멀리 산 위에는
흰 구름이 둥둥 떠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소영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너 소영이 결혼한 건 모르고 있었니? 소영이 이야기는 나 아프고 난 후부터는 한마디도 없어 물어보는 거다. 엄마, 나도 그를 아는 친구에게서 그 말 들었어요. 고시 합격생하고 결혼했다면서요. 공교롭게도 같이 공부하던 친구와 결혼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니? 엄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어. 초중학교 학부모 때 겪어보니 소영이 엄마나 소영이나 마음 씀씀이가 아주 고약하더라. 자기 욕심만 부리고 허영심만 가득하고 자기 딸 자랑만 늘어놓고 일일이 말 못한다. 내 한 가지만 말해주마. 내가 중학교 때 영어웅변 대회에서 1등한 것은 심사선생님이 봐주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소영이가 1등이라면서 화까지 내더라. 민기의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민기는 그녀와 엮이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한 일이라 여겼다. 희미하게 보이는 산 위 푸른 하늘에는 점점 덩치가 커진 흰 구름이 둥실둥실 하늘 가운데로 피어올랐다. 해 저물 무렵이라면 노을이 짙게 깔렸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문득 현미 생각이 났다. 저쪽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현미의 모습이 눈앞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 엄마, 내일 현미 화실에 가도 돼? 간다고 약속했는데. 응봉 근린공원에서 본 그림 그리는 여자 말이지? 그래요. 어머니와 같이 공원에 갔을 때 휠체어를 타고 와서 풍경화를 그리던 여자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지요. 가끔씩 만났다고. 민기는 현미가 장애인이어서 반대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히려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었다. 현미가 어디 내 애인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부르자마자 찾아가게. 그래, 잘 갔다 와. 현미의 화실은 중랑천이 흘러내려 한강과 만나는 지점의 옥수동 큰 길가 오피스텔 건물 15층에 있었다. 교실 반칸 너비는 될 만한 공간을 리모델링하였는데 동남으로 시야가 확 트여 한강이 길게 내려다 보였다. 화실 안에는 용도에 따라 물품을 놓을 수 있는 3단 높이의 선반이 질러져 있고 창문 가까이에는 여기저기 이젤이 세워져 있었으며 홀 가운데에는 여러 그림들이 펼쳐진 커다란 원탁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좋은데요? 창밖의 시야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화실의 분위기를 보니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명화가 탄생할 것 같네요. 민기는 그림을 구경하다 현미 옆으로 다가갔다. 참 덕담도 잘하시네요. 전 은사님들이 기대주라고 하는 말씀대로 정말 미술계가 깜짝 놀랄 명화를 그리고 싶어요. 현미는 민기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현미 씨는 어떤 그림을 추구하시나요? 그림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질문하는 게 좀 못하지만 괜찮아요. 난 새로운 추상화를 그릴 거예요. 이제 기초는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현미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민기 씨는 무엇하고 싶으세요? 나요? 우선 어머니와 같이 부동산 사업이나 해서 돈이나 벌까 해요. 돈 벌면 현미 씨 그림 재료는 얼마든지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불쑥 가슴을 파고드는데요. 현미는 민망스러워 진심을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아이, 민기 씨도 참.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현미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맑은 눈동자를 굴렸다.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민기는 평소에 자기중심주의자를 혐오했다. 현미의 말은 적어도 자기중심주의는 아닌 것 같아서 심성은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섰다. 돈 벌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하고 싶은데요?
민기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에 당황했다. 그러나 무언가 자각해야 할 핵심을 찔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했다. 화실에는 제재를 달리한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추상화가 서북쪽의 진열대에 종류별로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 중에는 응봉근린공원에서 그린 풍경화도 있었다. 민기의 눈에 익은 그림이었다. 민기씨, 그림만 보지 말고 우리 근린공원에 올라가 볼래요? 현미씨만 좋다면. 민기가 이동수단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현미는 왼쪽 다리를 절며 힘들게 화실 입구 쪽으로 걸어가 구석에 놓아둔 목발을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보통 걸음으로 다시 되돌아봤다. 그림을 그릴 땐 여러 가지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평소에는 목발을 이용해요. 민기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설명을 해주었다. 그들은 잠시 후 택시를 타고 전에 그림을 그렸던 곳으로 올라갔다.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민기씨, 제가 화실에서 돈 잘 벌면서도 여유가 있으면 뭐를 하시겠어요? 하고 물었는데 혹시 시를 써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녀는 준비해왔던 음료수와 과자를 꺼내놓으며 물었다. 민기는 엉겁결의 질문에 즉시 응답을 못했으나 학생 시절에 백일장에서 몇 번 입상했었다는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현미 씨가 응원한다면 할 것 같네요. 그런데 현미 씨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건가요? 민기는 어쩌면 현미의 말대로 운명적으로 문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는 저의 시각과 감수성이 명령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독창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현대미술이 대체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동기화가 없어 좋다면서 앵포르멜 같은 추상화보다는 우리나라 김환기의 점화 같은 그림 속의 인간 세상의 속성을 색감이나 특징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꿈이라고 덧붙였다. 민기는 현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잠깐 자신을 돌아보았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다거나 법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절실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도 고시공부에 매달렸던 지난 생활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느껴져 긴 한숨이 절로 나왔다. 민기 씨, 하늘이 어때요? 푸르지요? 갑자기 하늘은... 그렇지요? 푸른 하늘이지요? 그 위는요? 흰 구름이 동동 떠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미는 거기까지 묻고서는 허리를 굽히면서까지 깔깔깔 웃었다. 그리고 민기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술을 짓누르면서 말했다. 민기 씨는 시인이 될 수 있어요. 푸른 하늘, 흰 구름 동동, 벌써 시의 시작이잖아요. 그 앞줄엔 현미가 그린 그림 속엔 이라고 써줄래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현미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 현미가 그림을 그리다가 어머니와 함께 담소를 나누던 그 자리였다. 민기는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가슴 속에 상존하는 현미에 대한 마음이 무엇이며 머릿속의 꿈은 무엇인지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머릿속에는 현미의 조언처럼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현미가 자신의 마음을 유심히 보며 늦지 않아요. 지금 시작해도 시인이 될 수 있어요. 뚜렷하게 말을 해주었다. 그럴까요? 시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현미 씨처럼 자연과 인간사 모두를 제재로 하여 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민기 씨만 동의한다면 훌륭한 시인이 되도록 마음껏 돕고 싶어요. 저는 유명한 시인이 될 것 같다는 믿음에 자신을 갖는데요. 현미는 마치 평생 동지로서의 조언자 아니면 보호자나 되는 것처럼 말했다.
마치 현미가 설명하던 추상화 속의 삶처럼 거울 안에서 현미는 민기를 부추기고 있었다. 유원지 선유도의 꽃과 바람 커피숍 창문으로 밀려드는 5월의 강바람에 현미의 머리칼이 풀풀 날렸다. 민기는 현미의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며칠 후에 그녀와 같이 여가를 즐겼다. 전국 미술전 수상 이후 3년째 되는 해였다. 돌이켜보면 민기는 현미가 시를 써보지 않겠느냐고 권한 지 채 3년이 안 되어 어떤 문예지의 문학상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였고 현미도 그 이듬해에는 전국 미술전에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둘은 그렇게 하여 신문 방송에 오르내렸고 세월이 흐르면서 유명인이 되었다. 물론 각고의 노력이 불러온 결과였다. 현미 씨, 반응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중앙지 C, H 신문에는 문화면을 이틀이나 장식했어요. 세계적인 화가 김아묵의 화백의 점, 선, 면의 독창적인 추상화와는 또 다른 장르를 개척한 추상화라고 격찬이 쏟아졌어요. 신문을 보라고요. 민기는 스크랩한 여러 신문의 보도된 기사를 보여주었다. 기사 중에는 선과 악, 분노, 고통, 기쁨, 슬픔, 사랑 등의 여러 본질적인 심상을 다층 색채 속에서도 분명하게 표출한 성공작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은 것도 있었다. 저도 그런 기사들을 보고 너무 기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현대 미술의 새로운 화풍을 선보인 작가, 강한 의지의 여인 송현미 화백이라고 쓴 기사를 보고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나도 어쩔 수 없는 감성적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사님, 부모님도 너무 감사했고요. 마음속으로 감사, 감사,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되뇌었어요. 실은 민기 씨는 더더욱 빼놓을 수 없었고요. 전시장에 와주신 민기 씨의 어머님도요. 현미는 그 감격이 다시 되살아난 듯 불그스레하게 달아오르는 얼굴로 신문기사를 찬찬히 뜯어보며 감사한 분을 빠짐없이 호칭했다. 현미 씨, 내가 누구예요? 누구이긴 민기 씨지요. 맞아요. 그런데 앞에 말이 빠졌어요. 시인 김민기. 시인이 되도록 누가 했었는데요. 내가 현미 씨를 틈만 나면 업어주어야겠어요. 그만큼 고마웠으니까요. 다음엔 국내 비엔날레에도 출품하고 세계적인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출품하도록 준비하세요. 끙끙 용을 써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민기 씨, 시인이라 말도 잘 갖다 붙이네요. 베니스 비엔날레, 욕심이어요. 그러나 노력한다는 건 좋지요. 좋아요. 그제서야 감격의 흥분을 가라앉혔는지 얼굴빛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입술 언저리엔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술 한 잔이 생각이 나면 늘 그렇듯이 종로의 D카페에서 영재를 만났다. 현미의 개인전에 와 축하를 해준 데 대하여 답례를 하기 위해서였다. 고생 많았지. 그렇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어. 성황리에 끝났으니. 영재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를 건넸다. 고맙다, 영재야. 아니, 비서실장님. 그날 너 때문에 내 체면이 확 살아났다. 정말 기분 좋았다. 무슨 소릴? 우리 사이에. 옛날 내가 내 기분 나쁠 때 술 실컷 마시라고 위로한 적 있었지?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다. 2차도 사고 원하면 3차까지도 좋다. 실컷 마시자. 맥주잔을 세 번이나 부딪혔다. 거품이 철철 넘쳤다. 너도 시집 한 건 안 낼 거야? 신문에도 오르내릴 정도이면 시집 몇 권은 있어야지. 설마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테지. 돈 때문이라면 내가 스폰서 되어줄까? 돈 때문은 아니야. 실은 송두리째 세상에 내놓기에는 아직 수준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건 그렇고, 너 현미와는 결혼까지 가는 사이야? 개인전에 갔다 오고서부터 궁금했다. 영재가 고개를 들며 불쑥 물었다. 민기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민기와 현미 사이에는 친밀도를 넘어 이미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기는 하다. 부모님들도 서로 스스럼 없이 지낼 정도다. 민기는 그런 정도라면 약속의 형식이 없더라도 결혼한 사이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 우린 결혼할 거야. 민기는 똑부러지게 답했다. 영재는 마음속으로 민기가 소영이와 결혼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소영이의 소식도 들어 알았으나 일체 말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채 3년도 안 되어 이혼하였다고 들었다. 소영이는 친구들만 만나면 술자리에서 처가 등쳐먹는 돈만 아는 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그녀의 남편은 소영이가 허영심, 낭비벽, 의부증이 심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피운다는 이야기는 끝내 하지 않았다. 현미의 개인전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둔 지만 1년이 되던 해, 민기도 영재와 자주 다니던 D 카페가 가까운 종로 3가에서 시화전을 열었다. 그림은 국전 최고상 출신 송현미 화백이 그려줄 터이니 개인전을 위하여 부지런히 시작에나 몰두하라고 만날 때마다 재촉한 덕분이었다. 민기는 시화 전시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초등에서 대학까지의 동문, 은사, 문학 동호회 회원, 일가 친척, 현미의 미술계 지인과 사회 저명 인사까지 두루두루 만나 축하 인사를 받았다. 그 외에도 신문 방송의 홍보 때문이었는지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와주었다.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15일의 전시 기간 중 7일 만에 모두가 매진되었다. 그때 현미의 유명세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였는지를 깨달았다. 물론 영재가 10여 점을 매입했고 그 밖의 친한 몇 분이 또 구입하여 매각에 도움이 되었으나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였지 체면 때문은 아니었다. 축하해요, 민기 씨. 우리 아빠가 뭐래요? 현미가 민기보다 더 싱글벙글했다. 뭐라 하긴요? 축하한다는 말이었지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그건 따님 그림 자랑인데 하고 생각했어요. 민기도 기분 좋게 따라 웃었다. 역시 사람들은 관심 있는 작품 앞에 몰리고 있었다. 제목이 추상화, 현미의 그림 속엔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는 곳에는 다닥다닥 붙어서서 목을 빼어 쳐다보고 있었다. 해 저무는 산 위엔 주황빛 노을, 현미의 그림 속엔 어머니의 사랑이 흐른다. 태고 쪽부터 이어온 조각난 삶이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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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점, 점, 점. 떨어지고 이어진 기막힌 삶의 조각들이여. 헝클어지고 지친 삶, 회색의 하늘에도 추상화, 현미의 그림 속엔 주황빛 노을 어머니의 사랑이 흐른다. 현미가 전국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추상화, 삶의 조각과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지은 시였다. 그때 민기가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쯤에 그려져 있어요? 저쪽이에요? 민기 씨 눈썰미로는 아직 안 보일 거예요. 그래도 민기 씨라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런 이후에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현미의 그림을 여러 번 보았다. 보면 볼수록 점과 선의 그림 속에는 희로애락의 세계가 상징적으로 표출되어 있고, 굽이치는 삶속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역시 명화란 보면 볼수록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았다. 그래서 쓴 것이 추상화, 현미의 그림 속엔이었고, 시화전 전시 홍보 제목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그렇게 정했던 것이다. 다음엔 뭐지요? 민기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으로 얼핏 스쳐갔다. 아무 대답이 없네요. 저가 말할까요? 시집 출간을 하셔야죠. 그럼 현미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유도에서 말했잖아요.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하는 것이라고요. 전 세계의 신문이 찬사를 늘어놓는 그런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라고요. 민기의 말을 들은 현미는 그날 비엔날레에 대하여 그 의미와 유래,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의 황금 사자상 수상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현미는 1997년 당시 강익중 화백이 가로 세로 3인치의 목판 위에 어린 시절의 추억과 일상적 경험을 표현하는 각종 기호와 그림, 문자를 새겨넣은 보조작품 1만 3천여 개로 모자이크 형태를 구성한 작품으로 특별상을 받았는데 수상 이유는 작은 작품들로 하나의 백과사전적 세계를 만든 그 독창적 시도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큐레이트, 작가 선정, 전시 비용 등에 관한 어려움도 말해주기도 했다. 현미는 그때처럼 어렵다는 사설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답 대신에 민기를 그윽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영롱한 눈빛과 굳은 얼굴에서도 어떤 결기와 결심이 역력해 보였다. 맞은편에 앉았던 현미는 민기에게 다가와 옆으로 몸을 밀착시키고 머리를 어깨 위에 얹었다. 민기는 그러는 현미를 가만히 끌어 무릎 위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너머로 비뚤어지고 흐늘거려 힘이 없는 여린 왼손과 그림을 그리는 오른손을 꼭 잡아 끌며 그녀의 가슴을 살포시 안았다. 현미의 뜨거운 사랑이 민기의 가슴으로 밀물처럼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시화를 감상하는 관람객이 모두 돌아간 뒤 전시장 가득히 주황빛 노을이 풍성하게 들어앉은 늦은 오후였다. 이 소설을 다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 민기의 친구인 영재가 생각한 것처럼 친구 민기가 처음에 사귀었던 소영이와 인연이 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영이와 헤어진 후에 소영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둘이 그대로 결혼까지 갔다면 아마도 그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파국의 길로 들어섰을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죠. 그 후에 민기에게 새로운 사람 현미의 등장은 민기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람들에겐 각자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맞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둘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서로의 영혼이 교감하여 인생이 더 뜨거운 용광로처럼 타오른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좋은 인연을 만난 민기와 현미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과학의 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상대에게 미치면 반작용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힘으로 내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면서 인생의 법칙이니까요. 이 소설을 읽고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자신은 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요?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장덕영 작가의 단편소설 추상화 현미의 그림 속엔을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